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도심 속 전통 사찰 서울 봉은사가 전남 장성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찰 문화관광과 지역 특산물을 서로 홍보하며 상생에 나서기로 해 시너지 효과가 주목됩니다. 첫 소식 권송희 기자입니다. 서울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과 김한종 전남 장성군수가 봉은사 전통문화체험관 구생원에 들어섭니다. 도시와 농촌이 화합해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농산물들이 보통 보면은 유통 과정에서 몇 배가 다 올라가요. 농촌에 싱싱하고 값싼 농산물을 도시에서 바로 직거래함으로 인해서 농촌의 그 농사짓는 분이나 또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이나 서로가 이득이지 않겠나. 이번 협약으로 봉은사는 장성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인 감과 사과, 복숭아, 쌀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해 지역 경제를 돕게 됩니다. 또 장성군은 봉은사의 역사와 전통, 세계적 관광 명소로서의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리는 데 협력할 계획입니다. 장성군이 종교계와 도농 상생 협약을 맺은 건 봉은사가 처음입니다. 저희 농산물을 생산하는 우리 농민들이 정말 많은 뜻깊은 자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중심지 이 봉은사에 이렇게 해서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신 데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봉은사와 장성군의 교류는 전남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의 인연 맺기로 추진됐습니다. 앞서 장성군은 지난 5월 봉은사에서 농특산물 판매 장터를 처음으로 열었는데 행사 이틀간 5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좋은 선연이 계속 이어져서 봉은사와 장성 그리고 백양사 되게 전체가 다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주도와 담양군에 이어 최근 세 번째 상생 협력에 나선 봉은사. 생산비 상승과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민에겐 고향의 향수와 정을 느끼게 함으로써 도시와 농촌 간 상생을 도모하는 도심 사찰의 순기능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